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저룩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바로 HGUC 자쿠 2. 20년 7월에 샤자쿠가 나오고서 대체 그래서 양산형은 언제 나오냐라고 했는데 무려 1년 반 가까이가 지난 뒤에야 양산형이 출시가 됐습니다. 2021년 12월 4일에 출시했고 금액은 행가로 1,600엔. 가격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컬러 바리에이션. 진짜 옛날 그 느낌 보는 기분. 근데 자쿠가 양산형까지 나왔는데 짐 나올 때 안 됐나? 짐 보고 싶긴 하네요. 그쵸?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왔습니다. 이때 샤자쿠가 2020년에 약간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이제 스커트였죠. 연질 스커트. 아예 그냥 애니메이션처럼 만들 수 있도록 스커트를 추가해 준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교체 파츠로 스커트가 남기도 하고, 그리고 샤자쿠에 없던 게 생겼어요. 헤드가 남습니다. 샤자쿠에서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장착된 머리만 들어있었는데 이제 양산형이다 보니까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헤드도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런너에 보면은 여기에 원래 없던 파츠가 하나 생겼어요. 21번 파츠가 여기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쿠 바주카. 무장들 자체는 요 자쿠 머신건까지, 예, 무장들 자체는 2012년도였나요? 그때 HGUC 신마츠 나가나 이런 거 나올 때 추가됐었던 그 무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히트호크까지 마찬가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히트호크용 수납 조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조인트는 신규 파츠거든요. 이때 처음 들어간, 예, 그것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였죠. 그리고 샤자쿠 때도 들어있었는데 요런 정크 파츠가 하나 남아요. 이게 예전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신마츠 나가나 이럴 때 이제 무장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거든요. 그치만 이렇게 무장을 수납을 하더라도요, 원래 기믹상 얘가 실드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 정크 파츠가 되어버린 친구입니다. 자, 그럼 어디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산형 자쿠, 그 특유의 초록 색깔, 그 색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 색감만 보면은 MG 2.0 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굉장히 색깔 잘 뽑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샤자쿠 때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불량 소세지 색깔을 되게 잘 표현을 했다. 이게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긴 할까 싶은 그 오묘한 색깔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잘 뽑았다 생각했었는데 양산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충실하게 그 특유의 컬러, 그 초록 색깔을 잘 뽑아줬습니다. 특히나 연질 파츠 때문에, 스커트는 제가 지금 연질로 조립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질 파츠는 색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지만, 샤자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양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뽑혔습니다. 색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단순한 컬러 바리에이션 같지만 그래도 샤자쿠와 양산형 자쿠의 차이는 존재했다. 일단 머리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백팩이 달라요. 백팩 커버 파츠는 똑같은데 안쪽에 들어가는 프레임 파츠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샤자쿠 쪽이 위쪽에도 추가적인 디테일이 있고 아래쪽에 버니어 부분도 더 돌출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버니어 파츠 자체는 동일한 파츠를 사용을 하는데 딱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면은 샤자쿠 쪽이 훨씬 더 돌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MG에서는 뭐 이렇게 종아리 아래쪽으로 버니어가 있었지만 그거는, 네, HG에선 삭제가 된 형태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선택 조립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블레이드 안테나 형으로 만들 거냐 아니냐는 그냥 편하게 고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뭐 파츠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샤자쿠 때랑 동일한 그런 형태였어요. 디테일은 뭐 깔끔한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머리를 뽑아주면 안쪽에 레버를 통해서 이제 모노아이 회전이 가능한 부분, 이제는 없으면은 안 될 법한 그런 기믹이죠 이젠. 그리고 몸통은 뭐 딱히 달라진 점은 없었고요. 예, 파츠의 색깔만 좀 다르다 뿐이지 백팩, 방금 본 것처럼 백팩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동력선 연질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그대로였고, 스커트, 아 진짜 무엇보다 이 스커트 연질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담 없이 조립할 수도 있었고요. 가동하는데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 관리만 잘해준다면 깔끔하게 뭐 이제 만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었고, 아 다만 저건 있었죠. 이게 연질 파츠를 사용을 하면은 스커트에 조인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장의 수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예, 안 될 수 있다.
물론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는 조인트도 없는 거기 때문에 히트호크 수납도 안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 왼쪽 어깨 숄더 스파이크, 오른쪽 어깨 쉴드, 쉴드에는 이제 바주카 탄창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갔고요. 요거는 나중에 옵션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디오리진에 있는 탄창을 낄 수도 있다 보니까 편하게 쓰면 되겠고, 팔 같은 경우는 관절이 이중관절일 때 하박이 회전을 하죠.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하박 회전하는 거, 이거 덕분에 오히려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외에도 다리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합니다. 접합성 가리기 위한 이런 패널 라인이라던가 허벅지 쪽에도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샤워 자쿠 때도 느꼈지만 참 깔끔하게 조립이 좋았다, 재미있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가동은 여전했습니다. 일단은 고개 돌아가는 거는 뭐 주변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치만 정말 좋았던 게 이제 목을 숙이는 부분. 와 진짜 지금 봐도 이 관절은 기똥찬 것 같네요. 정말 괜찮네요.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는 요런 느낌이 깔끔하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가슴 쪽으로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별도로 가동을 하는데 요게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은 크게 앞으로 굽혀진다. 거기 그거 별개로 이렇게 어깨 자체가 앞으로 쑥 뽑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쉴드 같은 경우는 바깥쪽 관절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했죠.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이중관절인데 그 사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여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움직여주면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 거기에다가 손목 부분도 별도로 회전이 되죠. 그래서 손목도 관절이 두 개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은 기본 손목 가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치만 요 팔 쪽 볼관절은 이제 그냥 단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또 이게 헐거워질 수 있어요. 여기는 주의해야겠죠. 허리! 진짜 예전 구판에서는 못하던 이제 허리 회전 같은 거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슴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그대로 가슴 부분도 자체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던가 허리 가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스쿼트 제가 지금 연질로 조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 들어 올릴 때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은 진짜 기쁜 부분 중 하나였어요.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바깥쪽 이제 연질이 동력선은 연질이기 때문에 이제 또 굽힐 때 좀 도움을 주고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있으면은 연질 부분에 요 틈새가 벌어지면서 자칫 연질이 좀, 이건 부러진다기보단 찢어질 수 있어요. 너무 이러고 계속 이 자세로 있으면은 이 파츠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굽힐 때 안쪽에 관절이 쭉 뽑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뒤로 뻗는 것도 그렇고요. 발등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이제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래서 HGG만 이렇게 극한의 가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스쿼트가 편하게 움직이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한몫이 아니라 제일 크죠? 스쿼트가 저렇게 연질 덕분에 편하게 움직인다는 게. 자, 무장도 한번 들려줘봤습니다. 진짜 사진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MG 2.0 같지 않아요? 제가 비율도 좋고 색감도 좋고 HG 자쿠의 뭐랄까 극한이라고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솔직히 잘 나오긴 했잖아요. 엄청 이뻐요. 자 먼저 자쿠 머신건 포즈, 이게 전반적으로 가동이 좋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쿠 특유의 이런 머신건 포즈나 바주카 포즈는 이게 비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포션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나. 자 그리고 자쿠 바주카 액션, 이렇게 상체를 뒤로 넘기고도 아까 목 가동을 이용을 해서 크게 숙일 수 있으니까 포즈가 자연스러워지죠. 엄밀히 따지면 자연스러움보다는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더 잘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히트호크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히트호크 휘두르려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느끼지만 히트호크도 약간 발열 파츠 요즘에 슬슬 이제 넣어줄 때 되지 않았나. 맨날 공식 사진에는 노란색으로 도색해놓고 아니 최소 스티커라도 하나 넣어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요즘에 문득 한 번씩 해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자쿠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구판보다는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거다 보니까 훨씬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2010년 넘어서 나왔던 신마츠나가 이제 고기동형 작부들이 있어요. 검은 사면성이나 뭐 신마츠나가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걔들도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면 안 나오겠지? 아니 그렇다고 걔들이 뭐 재판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량이 풀려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이 리메이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